시편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누가 주의 천막에 거하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겠습니까? 완전하게 걷는 자이며 또 의를 실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진리를 말하는 자이니 그는 그 혀로 중상하지 않으며 그의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그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비방거리를 말하지 않으며 그의 눈에 비열한 자를 경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며 서운한 것은 해로워도 바꾸지 않으며 그의 돈을 이자로 빌려주지 않으며 결백한 자에게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